몽골 에르트레트 출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화학 석사.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중 일곱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이게 무슨 약속 이렇게 보시죠? 아니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무릎이 다 아파가지고 계속 그리고 서서 일했으니까 좀 무릎이 아파서 지금 일 못하고 가지 잘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거 6개월 동안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거기 돈 달라 그러면 사장님 내일 줄게 내일 줄게 이렇게 안 준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때 제가 거기 일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난 울어서 사장님한테 비행기 표 면사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왜 너 왜 이렇게 거짓말 했네 그랬어. 비행기표 안 사주세요. 거짓말 한다고? 엄마 언니 이거 빨려와 지금 이렇게 전 생각했어요. 왜 돈 안 벌고 가면 그 더 힘들 거야 다시. 그래서 돈 벌었다 가야겠다 그런 생각. 돈 안 벌고 가면 힘드니까. 엄마가 뭐 제일 보고 싶으시죠? 예.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종의 을지로죠. 제가 이곳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철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대륙횡단 철도입니다. 저쪽은 중국이고요. 저쪽은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더 쭉 가면은 유럽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지부고 중국 북한 지지부고 하면서 윤정수가 밟았던 여기를 통과해서 바로 저쪽 러시아 시베리아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통일이 얼른 돼서 제가 나이가 한 50 먹어서 혹시 이런 일이 오지 않을까요? 기차를 딱 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20년 전 제가 이곳에서 느낌표 박성 윤정수 아시아 라면서 이곳에서 제가 방송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료하면 보시죠. 야, 좀 부끄러운데요. 그때 모습. 예, 제가 그때 정말 남북한 통일 되기를 염원했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자, 그러면 을지로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타고 가야죠. 밤 9시가 좀 넘었습니다. 10시가 거의 다 됐죠.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가 지질 않습니다. 여기는 10시가 넘어야 해가 완전히 진다고 하네요. 참 희한하죠? 아, 지금 저 1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가 여태까지 그 밤운전과는 너무 다르게 앞에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상향등을 켤다 했는데 앞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향등을 끄면 아예 끄면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스태프도 너무 불안해하고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인근에 어디 잘 데 있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잠을 청하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
차량 차량은 두 대인데 말이죠. 이 차 한 대가 지금 차량이 빠져서 옴짝달싹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고리 써가지고 바퀴가 살짝 떴어. 미라 미라. 계속 그 자리야 지금. 높아서 위로 올려? 네,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돌릴 방법 없다 지금. 이건 안 돼요. 거기 다 왔어. 저기 이게 아니야. 이리로 와. 와, 맞아, 맞아. 정면이야, 정면이야. 야, 과연 저 차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됐다. 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면 8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오, 옆에 낭떠러지잖아. 예? 네? 낭떠러지네. 바로 제가 지금 오른쪽 붙여주면서 길을 인도해주고. 그렇습니다. 저기 저 손만 나와서 옆에 후레쉬로 저희 그 낭떠러지로 길 떨어질까봐 지금 계속 비춰주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딱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나타나서 가지도 않고 우리가 올 때까지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아시아시아입니다. 일찍 시간 저분들한테도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m from Kore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얼른 에 그쪽 그 을지 동네에 달려가서 8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씻고 10시쯤부터 집을 찾아 헤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에르드네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기나긴 장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4시간을 꼬박 일한 게 됩니다. 한 2시간만 자고 좀 씻고 옷을 좀 이렇게 몰골을 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 신발도 이 몰골이 이렇게 됐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모습을 좀 보십시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도 얼굴 가리키니까 머리 2시간만 쉬고 아침 일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10시가 됐습니다. 아, 정말 참 몽골엔 미안한 얘기지만 참 귀신같은 날씨입니다. 아침에 또 그럴듯하게 그 괜찮을 것 같더니 지금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없고 말이죠. 고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뭘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63이야. 나 지금 이 근처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72거든. 아, 아깝다. 여기서 하나 빼갖고 하나 올라가면 똑같은데 주소가. 어, 들어왔어. 울지 맘? 아, 맘. 울지 맘? 아. 우리 울지는 어떤 딸이었습니까? 어머니한테? 어떻을 때? 세르긴도 이만 쓸데나죠. 그게 다 맞다. 우체국에서 만나 주지 국대인 이들. 어떤 어떤 바가 들 열심히 앞서서 어떤 바가 들 자로. 틀니글 우르글 주우래도 없지였다. 길에서 우르글 우크치였어. 에 을지 씨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되게 저 힐수 걸은 걸로 힐수로 들었다 있어. 네. 아 산수 자라 비엔 산바더래. 남아기 이렇게 배 자라 있어. 그 어떤 후크튼 안서비 오지가 운친. 아슬 어떻다 아슬 내 때문에 후회했지. 그때 어디 없지가 이제 사실상 내 기록을 울트죠 아무튼. 을지 씨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보내주면 그걸 집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너 어떻게 또 자름 이게 이 후회도 그 자름 이놈들 이렇게 서로 서로가 되게 이제. 아 어째 나 би аяат ингээ хотод байсан. Тэгээ нэг 2 3 даа курст хотод байж байхдаа тэн тэнд бас бид нар цуг байдаг гэсэн хотод. Тийм болохоор бид нар тас цусалчсан. Тэрэнд нь бас үлзэгчтэй байжсан гэж л. Гэхдээ ингээл хай ингээл зурагтар ч ингээл солонгост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ингээл хүмүүс яг харуулдаг энэ сэтгүүл дээр энэ сэтгүүл дээр хүртэл одоо аявуух бичдэг бол тэр үед л бас боддогдгоо одоо нөгөө тэнцээ чинь ингээл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нөхцөл нь аявуух хэцүү тийм үед биенийх нь эрүүл мэндээр нь ямар байдаг бол бас боддог. Тийм ихе шкодоркири сника зэрэгөөдөө хүнжа эсэл дээр мань боогоо шивчө. Өөрчлөж санаж байгаа санах уу цараг юм байна.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ээж мэндэ баясгалан арслан бүрвэ муура бацаг ах ойнэгч болон та нарын хүүхдүүд бүгд сайн бүтдээ ээжийн би сайн уу би хэрэг зэрэг байна миний төлөө санаа зовсны хэрэггүй би жоохон өвдөд
одоохондоо ажил хийгээгүй байгаа. Бацаг ах юм би сайн үнцтэй. Мин намайг энэ зургтээ явгаар хаарна гэдэгт их итгэж байна. Тэгээ баяр та танаар захишлэх юм а энэ хүнээр туу дамжуулаад хэлээрээ. Ээжи нааша эрэхтэй тэр эмээ ууж, даралтынхаа эмээн тэрэг ууж. Зургтын бичлэг хийх юм чинь сэтгэл их хөдөлсөн хэрэггүй шүү. Баяртай.몽골로 떠났던 윤정수 씨가 드디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또 오늘 주인공 을지 씨와 함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어떤 거? 글쎄요. 우리 엄마가 엄청 많이 아빠 이런 거 고마웠어. 아이고.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을지 씨 지금 그렇게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님 많이 못 오시면 일찍 병날 것 같고 느낌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는 상봉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을지 씨가 계속해서 눈가가 눈물이 마르질 않고 있는데요. 자, 윤정수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윤정수 씨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아, 저희가 듣기로 지금 몽골이 사스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사실상 그 사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곳입니다. 네. 안에 들어가면은 사스보다 그 눈보라. 아, 예. 아직 겨울이었어요? 네네네. 팀들 전원이 아주 추위에 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씨. 예.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을지 씨의 가족을 만나보고 왔습니까? 예, 만나뵙고 왔습니다. 네. 윤정수 씨,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어머님이 좀 강해 보이는 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딸이나 아들들을 훌륭하고 건강하게 키우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막내 동생이 그렇게 을지 씨를 그렇게 그리워하대요. 을지 씨가 그 어릴 때 유치원에 막 데려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엄마 같이 느끼나 봐요. 아유, 동생 얘기하니까 또 지금 을지 씨가 다리도 너무 불편하시고 어머니 본다는 그 기대감에 좀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지금 윤정수 씨 갔다 오시고 나서 무슨 선물 같은 거 가족이 전해주신 물건 같은 거 있으시죠? 예, 잠시만요.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저 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네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 잘 지내고 있니? 몽골에 있는 식구들은 우리 딸 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손자, 손녀, 아이들은 모두 일, 학교,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다. 아가, 고맙고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구나.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엄마는 우리 딸이 가장 자랑스럽다. 정말로 보고 싶구나, 엄마가. 어머님의 편지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좀 주워주세요. 여섯 형제와 어머니를 위해서 머나먼 이웃 땅에서 홀로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던 우리 을지 씨.
가장 소원하던 어머니를 뵐 수 있을 지금부터 어머니와의 상봉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씨가 성공을 했다면 을지 씨가 그렇게 소원하던 어머니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을지 씨는 또 외로이 이 땅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과연 을지 씨는 가슴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 둘,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머님이 을지 씨를 계속 연신 계속 얼마나 네. 그리워하던 딸이니까 계속해서 네. 입맞춤 하시는데 그 어머님 모습 많이 변하셨어요? 어떠세요 어머님 모습? 네. 아 윤정수 씨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그 어머님은 따님 모습이 어떻게? 아 미니 아큰거 도둑다 약다 이거 아큰데스. 이인 다 어떤 질로선 이시자질이선 두드렸음 봐. 을지가 소원하던 어머니를 뵌 거잖아요. 예, 어머니한테 뭐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뭐 아주 어떤데 이게 다 언차가다 그때 아니. 을지네 알았다. 이게 다 어느 게 대우친 게 지금 이게 자가 되나. 아이고, 아이고, 예, 예. 네, 그래도 어머니 만났으니까 일단 좀 좋은 자리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의상을 조금 손도 이렇게 다치신데다가 박수홍 윤정수의 그 느낌표가 사실 의궁농자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 박수홍 윤정수의 느낌표라고 그러면 네. 또 우리 김용만 씨나 유재석 씨, 송원희 씨가 또 신용아 씨 섭섭할 수 있을까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막은 게. 네. 저희한테 그렇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좀 안 해주세요. 네. 아 우리 을지 엄마 오셨는데 두 사람 다 예쁜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감 고르신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지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이제 국제 시댁이 어때? 뭐네? 네. 네. 어머니가 날 안 보셔. 제가 뭐 사실 느꼈습니다만 저는 전 세계에서 강호동 씨 계란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요. 네. 어머님을 뵙고 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타조할 수준입니다. 정말 큰 계란을 두 개나 갖고 계셨어요. 미나 사위감 한번 알아주세요. 어머니 한번 알아주세요. 태어난 기분이야. 신랑 부모님이 꼭 축복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생각을 하면 돼요. 글쎄 사노 비트남 국단에서 한 바츠칸
Тэгээд бие сайн бодоод бушуухан хурдан ирээрээ би чамайг харин хөлчөө өвдөж байгаа гэдгийг сонссоо. Чадвал жоохон хоолгоны мах явуулна. Хагалгаан амтрд орохоор бол тэрийг хагалгаанаас өмнө сайн уугаад хэрэглээрээ. Сайн байна уу? Үлцээгчтэй багада аавгаар төрсөн нутагт тоглож өссөөс өсөж байсан бүхүүдтэй дурсаж явдагшгүй чилий нутагтаа хурдан эргчрээ хэвчлээ. Манай ахын том ахын байна. Багын үн дээн та хизээр хүүдэг дэрмээ ихэл харж явах нь. Та баяр та дараа бол та баяр та. Энэ хоёрыг ингэж уулзуулж өгсөн та бүхэнд хязгаарг байх баярлж байгааг илэрхийлье. Ирэхи ааши аашиаа. Нэгэ чон болдэдо чинча уи Бангладеш сарам вачанаё. Кутэно уи가족들도 꼭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마음도 커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한국에서 뭐 우리 이제 고생 다 끝났나 그런 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들도 마음껏 일하고 또 우리 사장님들도 마음껏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2억 아시아인을 하나로 잇는 휴먼 프로젝트. 국경을 뛰어넘는 감동 프로젝트. 박수홍아, 윤정수야, 아시아, 아시아. 사람들이 아플 때는 먹는 고기. 엄마 이거 왜 갖고 오셨어요? 제가 고기 윤전수가 제가 다리 아픈데 소스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소스를 할 때 처음에 먹으면 이거 소스는 잘 돼요.